세자빈 강 씨는 실제 역사서에 따르면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당시 조선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를 벌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아무리 강빈이 어릴 적에 농사 짓는 걸 옆에서 조금 봤다고 해도 심양은 만주 땅으로 조선과 달리 매우 척박한 황무지였거든요. 그런데 강빈은 어떻게 조선 포로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길채와 자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와 처음 심양관에 들어갔을 때 심양관에는 대략 2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홍타이지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황무지 20만 평을 떼어주면서 직접 농사를 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데요. 사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처음에는 땅 받는 걸 거부했다고 해요. 그렇게 땅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되면 조선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세자빈 강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현세자와 그의 동생인 봉림대군을 설득하고 농사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하죠. 그렇게 세자빈 강씨는 당시 심양관에 있던 조선에서 보내온 돈을 아끼고 아껴서 포로시장에 가서 조선 포로들을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직접 호미를 들고 뭘 심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농사를 지어 나갑니다. 그런데 세자빈 강씨는 그냥 농사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하지 못했겠죠. 그 당시 20만 평의 땅은 공동농장 형태로 운영되었는데요. 세자빈 강씨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만 평의 땅을 각각 분배해서 땅마다 조장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조원들을 배치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책임 경영 같은 건데요. 그리고 세자빈 강씨는 농사를 잘 지은 일꾼들에게 수확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센티브를 준 거죠.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대우였는데요. 그러자 일꾼들은 더 열심히 일했고 심양관 식구가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몇 배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곡식을 수확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타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조선에 알려지면 인조한테 미움을 받을까봐 세자빈 강씨와 소현세자는 돈이 부족한 척하면서 조선 조정에 부족한 돈을 보내달라고 보고합니다. 타국에서 돈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척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농사로 엄청난 돈을 번 세자빈 강씨는 이제 농업에서 상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곡식을 팔아서 번 돈으로 조선에서 인삼이나 귀한 약재를 사들여 청나라 조정과 관리들에게 팔면서 더 큰 이득을 취하죠. 그런데 길채와 장현이 어떤 인물이죠? 전쟁을 겪으며 대장간에서 유기그릇과 은장도까지 만들어서 판 길채, 그리고 이제껏 청나라와 조선을 오가며 약재를 팔아 큰 이윤을 남긴 장현이죠. 실제 역사에 따르면 장현은 그 당시 역관이었지만 조선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세자빈 강씨와 소현세자가 향후 심양관에서 농사와 무역을 할 때 길채와 장현이 수족이 되어 실제 그 일을 진행하는 실무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놀면 뭐하니 보니까 길채가 농사꾼들에게 줄 새참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길채는 심양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조선에 돌아와서도 강빈과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길채 그동안 전쟁과 포로생활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조선으로 돌아가기 전 심양에서 아주 잠시라도 강빈마마 옆에서 그리고 우리 장현도련님 옆에서 깨끗한 옷 입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더 재밌는 리뷰로 돌아올게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나비 구독 부탁드려요.